One day in 2009, the modern music composer was told by a friend about a young fan. 됐습니까? 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에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됐습니까? 아, 여기 더가 붙었으니까 당연하네요. 됐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현대음악 작곡가네요. 에릭의 직업은. Eric's, what is Eric's job? What does Eric do? He is a modern music composer. 그래서 2009년 어느 날이 현대 음악 작곡가가 was told. 자, 이거 수동태니까 들었다라고 해석해야죠. 테를 당했으니까 들었다. 내게 한 사람은 누구? 친구죠. 한 친구로부터 뭐에 대해서 about a young fan. 어린 팬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 어떤 팬의 얘기를 이 에릭이 들었습니다. 직업 에릭의 직업은 modern music 현대 음악 작곡가였고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was told를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들었다라고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she had videoed herself singing the soprano part of his composition Sleep and she posted the video for him online. 됐습니까? 여기 she가 아무래도 영 팬이겠죠? 그래서 젊은 팬이 여자였던 모양인데 she had videoed 선택된 시제는 had 플러스 pp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했다? 비디오를 찍었답니다. 누구 자기 자신을 찍었대요. 뭐 하고 있는? Singing the soprano part of his composition Sleep. His는 에릭이겠죠. 에릭의 composition 하면 아까 composer가 composition은 뭐 원래 뭐 조합 결합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엔 작곡이란 뜻입니다. 작곡. 그러니까 작곡한 거에 제목이 작곡한 뭐 어떤 뭐 작곡한 음악이 있는데 제목이 슬립인 모양이죠. 슬립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작곡한 슬립이라는 곡에 소프라노 파트를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비디오로 찍어서 and she posted it. 여기에는 she had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디오 찍은 게 더가오 그 다음에 찍고 나서 올렸을 거 아니야 포스팅 했을 거 아니야 얘는 단순과 여기는 대과거고요 and라는 접속사 뒤에는 단순 과거가 나왔습니다 it은 더 비디오겠죠 그 비디오를 누구를 위해서 for him 했는데 for 여기에 for him은 아 잠깐만 아, 이 히스가 조금 애매하다. 여기에 이 히스하고 힘이 좀 애매한데. 혹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이게 에릭의 친구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히스하고 힘이 에릭의 친구인지 에릭인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뭐 친구일 것 같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친구도 뭐 작곡가일 수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예, 근데 에릭일 수도 있고 좀 에릭은 몰랐는데 친구가 보고 뭐 야야야 너널 위해서 이거 올려놨더라라는 얘기 친구한테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뭐좀 애매합니다. 혹시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학교 수업에서 없었나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뭐 에릭일 수도 있고 친구한테 들었으니까 뭐 친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에릭의 근데 작품은 에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에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에릭은 몰랐는데 친구가 야너작 네가 작곡했는 거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소프라노 파트 막 부르는 모습 자기 자신을 뭐 동영상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거, 일단 시제는 얘기했어. and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가 두번 나오는데, 하나는 대과거, had videoed, 하나는 단순 과거, posted. 그러니까 영팬인데요. 영팬이 두 가지 행동한 겁니다. 비디오 찍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니까, 근데 올린 이유는 에릭을 위해서. 그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것이겠죠. 온라인이니까. 그니까, 올려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녀석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 걸 찍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ing 형태, 현재 분사 형태를 썼습니다.
여기에 PP형 song 이딴 거 오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sing의 형태 뭐가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는 ing 형태밖에 안 됩니다. 부르고 있는 그녀 자신이라는 ing 형태만 가능하다는 거 챙겨 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 보이고요. 비디오를 올렸다 했으니까 비디오의 내용을 좀 이제 소개해 주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n the video her voice sounded sweet and pure. 그래서 비디오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달콤하고 아주 청아하게, pure 하면 pure라는 단어의 뜻은 순수한 이란 뜻인데, 목소리가 순수하다는 얘기는 뭐 청아한 목소리 뭐 이런 거겠죠. 청아한 목소리 들렸다. 자, 여기서 뭐 문법적으로 간단하게 짚을 내용은 사운드가 2형식 동사니까 여기에는 형용사 형태가 와야지 여기에다가 ly 붙여가지고 뭐 sweetly라든지 또는 뭐 purely 있다고 형태는 와서는 안 된다. 부사가 아니고 2형식 동사. 뭐 여기에 was를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her voice was sweet and pure 하듯이 sounded도 똑같이 2형식 형용사 보호가 와야지 부사 보호라는 건 없죠. 계속해서 inspired by the video, 비디오의 영감을 받아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비디오의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with Craig, 에릭이죠. 에릭이 decided to make a virtual choir. 그래서 에릭이 뭐 했다? 결정을 내렸다. 뭐 하기로? 가상 합창단을 만드는 것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일단 중학교 문법 decide는 to do만 좋아한다라는 거 많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make의 형태는 여기에 빼박 to make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요 녀석 요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은 문법 제목은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because Eric was inspired by the video 이렇게 되는 거죠. S 빠졌네. Because Eric was inspired by the video, Eric decided to make a virtual choir. 였는데 분사구문의 특징이 여기에 주어하고 여기에 주어하고 같죠. 선생님 뭐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몰라서 에릭이라 합니다. 뭐 이름이 좀 복잡하네요. 동일이니까 칼질 두 번 한다. 얘가 뭐가 되면 된다? being이 되면 된다. 그럼 being inspired인데 그러면 분사구문 완성된 것 같은데 얘는 현재 분사지만 얘도 과거 분사니까 얘까지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라는 문법이죠. 됐습니까? being inspired, 그러니까 because Eric was inspired by the video 를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inspired by the video로 줄여놨습니다. 학교에서 분사구문 얘기했을 거고요. 여기에 자, 그래서 만들기로 했는데 에릭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에릭이 생각했습니다.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 their parts and post their videos, I can put them together and create something beautiful. Those who love to sing don't have to be in the same place to perform a choral work together. 좀 길긴 한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눈여겨볼 첫 번째 부분은 get a to do가 보입니다. get a to do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냐?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렬구조 시작됐고 포스트가 왜 이 형태인지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이다. if I can이 생략됐죠. 그러니까 if I can get blah blah and if I can get if I can po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여기 포스트의 형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 can put them together. 뭐 them이 가리키는 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put together 하면 조립하다, 뭐 합치다 이런 뜻이겠죠. I can put them together. 내가 그것들을 합칠 수가 있다. 자, and라는 구조 또 and 접속 또 나왔어.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왜 이 꼬라지냐? 여기 똑같이 I can이 생략됐기 때문이죠.
I can put them together and I can create something beautiful. Something beautiful. 눈여겨볼 부분이죠. 그 다음에 does. Who love to sing. 이렇게 되죠, 구조가? Does who love to sing. Don't have to be in the same place to perform a choral work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those 뒤에는 뭐 those나 many 뒤에는 people이 흔히 생략됩니다. 도즈나 many, 뭐 some 이런 단어 뒤에 뭐 people, 뭐 things 이런 것도 많이 생략돼요. 오케이, 뭐 요 녀석 볼 거고, 뭐 요 녀석 볼 거고, 됐습니까? 뭐 don't have to be, 뭐 불필요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Don't have to 뒤에 동사원형 불필요 표현. 그다음에 to perform, to 부정사 나왔고요. 자, 근데 에릭이 뭐라고 했냐? 만약 내가 시킬 수만 있다면 누가 뭐 하도록 50명의 사람들이 to sing their parts, 그들의 뭐 소프라노 파트 뭐 아니면 뭐 메조 소프라노 파트 베이스 파트 뭐 이런 거겠죠. 그들이 맡아야 할 파트를 부르도록 시킬 수 있고, 그리고 if I can post their videos, 내가 그들의 비디오를 뭐 할 수 있다면 인터넷에 포스팅할 수 있다면, 그니까 뭐 포스트 어디로 전송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니까 I can put them together. 내가 그것들을 여기에 them은 얘를 잡아온 거죠 결국. I can put their videos together. 그들이 찍은 비디오를 합칠 수 있다. 그리고 I can create. 내가 만들 수 있겠다. Something beautiful. 뭔가 아름다운 것을. Something beautiful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어순이죠. 어순. Beautiful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무슨 무슨 thing. 뭐 anything, something, someone. So 이런 거 뒤에서 꾸민다 했죠. 아름다운 뭔가를 create 할 수 있겠다. Those people who love to sing, 노래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번 길어봐도 they죠? They don't have to be. So,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don't have to be, 있을 필요가 없다. 어디에? In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 한 곳에 하면 되겠죠.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a choral work together. 합창 작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합창 작업을 함께 공연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파트를 비디오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걸 이제 비디오 편집하겠단 말이죠. 합치겠다. 레이어로 나눠가지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접촉인 상태로 마치,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편집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get A to do가 누가 뭐뭐 하더라고 시키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get 대신에 시키다란 뜻인 뭘 쓸 수도 있냐? make나 have를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if I can make나 if I can have를 쓰는 순간, 자, 뭐를 쓴 거다? 사역동사를 써버린 겁니다. 그럼 사역동사를 썼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get이 있다면 여기에 to do의 형태가 맞지만 여기에 get 대신에 make나 have가 들어가면 뜻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여기에 make나 have가 있는 순간 여기에 to sing의 형태는 뭐로 바뀔 수밖에 없다? sing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if I make 50 people sing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get이 사역동사는 아니면서 사역동사처럼 하는 녀석입니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근데 get은 사역동사 클럽에 가입비를 안 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부정사로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if I can make 50 people 이면 sing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잠깐만. 자, 여기에 if I can post 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네요. 여기에 생략된 말은 if I can get 50 people 이 생략됐습니다. 아, 2까지. if 그러니까 내가 50명의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뭐 하도록 시킬 수 있다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하고 그들의 파트를 부르도록 시키고 그다음에 그들의 비디오를 뭐 하라고 시킬 수 있다면 포스팅하라고 인터넷에 올리라고 시킬 수 있다면이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end하고 post 사이에 생략된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각된 거야.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 their parts and if I can get 50 people to post their videos. 이건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니네요. 포스팅 하는 건.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도 내가 할 일, 하는 행동이 아니고 50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들의 비디오를 포스팅하는 것도 50 people이 할 일이죠.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뒤에 왔어요. 내가 그것들을 합쳐서 그들의 비디오 합쳐서 그리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자 자기의 집에서 또는 뭐 자기가 가까운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하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내가 그걸 쫙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코랄 워크를 to perform together 하기 위해서 in the same place에 don't have to be 있을 필요가 없다. 뭐 don't have to be가 되면 don't need to도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need not도 된다 했죠. need not은 그냥 뒤에 동사 원형만 오면 된다 했어. need not be 됐습니까? need not to라 했어. need not to don't have to do don't need to do need not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합격 프린트만 한번 볼까? 특별한 게 없네. 자,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전체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만든 거 살펴보면 되는데 이제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에릭의 히스 아이디어였다. 에릭이라는 사람도 처음 이제 아이디어 떠올린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했었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아이디어가 과거 시제로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일단 뭐 자기 혼자 뭐 갑자기 하늘에서 쭉 갑자기 뭐 자다가 생각난 게 아니고 친구한테 영 팬 얘기를 들었어. 2009년도에. 됐습니까? 근데 팬이 한 행동이 그 다음 문장 여기 속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가 에릭이 작곡한 곡의 노래를 소프라노 포트를 막 뭐 비디오 찍어서 부르는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에릭을 위해서 그 포스팅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소리 일단 노래를 잘 했으니까 뭔가 관심이 생겼겠죠. 이렇게 목소리가 좋았어. 됐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에릭의 고민이 뭐냐면은 뭐일 수 있었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합창을 만들고 싶은데 아 뭐 사람들이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아 난 그땐 돼요 난 그땐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 막 있겠죠 분명히. 그쵸? 뭐 친구들끼리 뭐 시내 놀러가는 약속 잡기도 힘든데 이런 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뭐 실력자들 모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쵸? 어, 그 비디오 찍어갖고 이거 합치면 되겠네. 아주 단순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비디오에 영감받아서, 버추얼 콰이어. 그러니까 여기에 버추얼이라는 의미가 뭐 가상이라는 의미긴 한데,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 그동안 생각하던 합창이라는 거, 한 날, 한 시,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게 콰이어인데, 안 그래도 되겠다. 라는 의미로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럼 자기 비디오 찍으라 그러고, 됐습니까? 포스팅 하라 그러면 내가 합쳐가지고 아름다운 거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쵸? 아이고, 골치 아프게 스케줄 잡아갖고 몇 날, 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로 오세요 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요 부분에 심아파트 한번 보면. 그래서, 됐나요? 할까요? One day in 2009, the modern music composer가 자 여기 이 부분에 여기까지의 표현이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에 들었으니까 was하고 pp형 was told 됐습니까? By a friend, 친구한테 들었죠. 뭐에 대해서? About a young fan, 젊은 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end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과거에 자신의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을 찍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것을 온라인에다가 에릭을 위해서 포스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과거에 비디오 찍었으니까 she had video the herself는 herself인데 뭐하고 있는 중인?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인 the soprano part of his 자 그의 작곡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his composition이었죠. Sleep이라는 작곡에 작곡한 노래에 소프라노 파트를 부르고 있는 찍었고 그 다음에 and she posted the video for Eric online 온라인에 올렸다. 됐습니까? 감상이도 감상. 그래서 in the video 비디오 속에서 her voice sounded sweet and pure. 얘들은 반대말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Sweet은 달콤한인데 bitter는 쓰라린 쓴 이런 말이고 그 다음 pure는 순수한, 순결한 이런 뜻인데 얘는 불순한 이런 뜻이니까 반대말이라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가 영감을 주던데 인스파이어를 당했죠. 영감을 받게 됐죠. 그래서 inspired by the video decide to make a 어떤 choir? virtual choir. 오케이. chore 하면 집안일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상의 집안일이 아니고 가상의 합창. 오케이. 자 그래서 he thought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 their parts and post their videos I can put them together and create something beautiful. Those who love to sing 안만 길어봤자 they those people이니까 don't have to be in the same place. 아이고 same이네.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 뭐 하기 위해서? To perform a choral work together. choral work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다른 선택지 가능한 거 보면 만약에 if I can make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엔 sing을 가져야 되겠죠. if I can make 50 people sing their parts and I can put them together. I can create something beautiful. 그 다음에 who가 되면 that도 되겠죠. those people이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people이 생략됐으니까 선행사 사람이니까 which는 안 될 거고요.
있으니까 조금만 손 볼까요? 요거 좀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if I can make, if I can get 50 people to sing이니까 여기도 여기에 post도 되고 여기에 to post도 된다 했습니다. get일 때 get을 선택했을 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if I can get 50 people to post to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post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make를 선택했을 때는 make 동사 원형 make 동사 원형 밖에 못 가겠네요. 됐습니까? make 뒤에 to do는 못 오겠죠. 조금 손 봤습니다. post의 형태에 대해서 생략된 말 생각하면 post가 어떤 형태라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버추어 콰이어를 만들어간 과정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과정 뭐 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트아크인가? 위트아크는 sent out a call to his online fans to record themselves singing and upload their videos. 됐습니까? 자, 뭐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뭐 여기 굳이 꺼낼 필요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되네요. 아, 아따 뭐 구조가. 그래서 이제 곧 뭐 sent out a call 하면 뭔가 이제 뭐 접촉을 한 겁니다. 뭐 전화로 접촉했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콜의 원래 뜻은 뭐 전화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send out a call을 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sent out a call to를 ask for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ask for 하면 요청하다라는 뜻이니까 뭐 어떤 뭐 전자 메일을 보냈던 뭐 아니면 뭐 전화를 했던 어쨌든 접촉을 했단 말입니다. 요청했다 해주세요 했다 sent out a call 누구에게 to his online fans 그의 온라인 팬들에게 그래서 콜은 콜인데 자 요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 문법적으로는 요청 이게 요청이란 뜻이거든요. 요청은 요청인데 어떤 요청인지 얘기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문법입니다. 요청은 요청인데 어떤 요청?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녹화해달라는 요청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줘야 되겠네. 퐁당퐁당 구조네. 그 다음에 뭐 해달라는 요청? 여기에 이제 또 to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to 레코드 해달라는 요청 또 to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비디오를 뭐 해달라는 업로드 이 포스트하고 같은 뜻이죠. 이건 포스팅 해달라는 요청을 온라인 팬들에게 센트아웃했다 보냈다. 아 녹화하고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 그러니까 to 레코드하고 to 업로드 해달라는 콜을 센트아웃했다 됐습니까? 자 얘도 이제 동사들의 형태는 뭐 얘는 단순 과거니까 이거 빼박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콜을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니까 빼박 이거 그 다음에 얘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니까 빼박 이거 그 다음에 얘는 투도 되고 업로드도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콜과 어떤 콜 투 레코드 해달라는 콜과 투 업로드 해달라는 콜을 요청해 보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to make his idea a reality, Wickra went through several steps. 오케이, 그래서 go through라는 표현은
어떤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다라는 뜻입니다. Go through. Several steps. Several 하면은 뭐 some 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To make his idea a reality. 이 사람이 거쳐갔다. 몇 가지 단계. 됐습니까? 자, 이런 말 나오면 너무 뻔해. 이어질 내용은 그 스텝이 뭔데? 먼저 뭐 했고, 그 다음 뭐 했고, 그 다음 뭐 했고가 당연히 나오겠죠. 됐습니까?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send out a call 했어. 됐습니까? 두 가지 해달라고. To record yourselves singing. 노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레코드 녹화해 주세요. And upload 해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일단 make A, B가 사용됐는데요. A를 B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다인데 to 붙여서 만들기 위하여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a reality 대신에 선택 가능한 뭐 형태는 real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make A 어떤이 되는 거고요. To make his idea real. To make his idea a reality. 뭐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명사를 선택했고요. 하나는 형용사 썼는데 어차피 같은 의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내용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first 나오고요. then 나오고요. 막 이러죠. 됐습니까? step이라 했으니까 단계 절차라 했으니까. 글의 순서에서 요런 이어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먼저 제일 먼저 한 건 뭐 he asked the fans to download his work looks 뭐라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갔다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에릭이 요청했네요. 누구한테? 팬들한테 뭐 해달라고? 그의 작품 뭐 공명이죠. 이 노래를 다운로드 해달라고. 자, ask A to do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뜻이지 물어보다가 아니죠. ask A to do.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빼박 to 다운로드밖에 안 됩니다. ask라는 요청, ask A to do, want A to do, 5-3의 A 구조. then, 그러니까 first, 그러니까 바꿨으면 이제 이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했다니까 뭐 then은 의미적으로 second겠죠. 첫 단계는 이거였고 다운로드 해달라고 요청했고 두 번째 단계는 he posted a video where he conducted along with piano music. 오케이, 그래서 에릭이 업로드 했단 말이죠. 올렸습니다. 비디오를.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 그가 뭐 했던 비디오? 지휘했던 비디오. 컨덕트 하면 지휘하다 라는 뜻이고 어떤 짓을 저지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컨덕트 어떤 일을 저지르다 또는 지휘를 하다. 자,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함께 뭐뭐와 어우러져서 이런 뜻이겠죠. along with piano music 피아노 음악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가 지휘를 하고 있는 비디오를 포스팅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뭐 along with 뭐뭐와 어울려서 이런 뭐 전치사도 뭐 알아두면 좋고요.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그보다 이 where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자리에 막 말도 안 되게 위치나든지 또는 that 같은 거 이런 거 써놓고 만약 틀려나 하는 것들 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왜 안 되냐? 여기에 위치나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요렇게 두 문장 늘 얘기하는데 이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금방 뭐 대는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He가 posted a video and 그가 비디오를 올렸다. 이거 뭐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 설명하지 뭐. 비디오를 올렸다. 그리고 비디오에서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를 올렸다? 그가 피아노 음악과 어울려져서 지휘를 했던 비디오를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맞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뭐 여러 가지 가서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AND가 가능하죠. AND하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될 예정이니까 관계 부사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더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는데 얘가 그냥 더 비디오로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뭐 더 비디오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인 더 비디오가 돼야 되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비디오를 포스팅했다 올렸다 그리고 그가 뭐 했다? 지휘했대요. 뭐랑 어울려져서 피아노 음악과 어울려져서 어디에서 그 비디오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행사였던 어 비디오가 그냥 문장 속에 아무 전치사도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죠. 그쵸? 뭐 더 비디오니까 인 더 비디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얘랑 거꾸로 이제 where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얘랑 반복되니까 얘는 이제 위치로 바꾼다 이러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end를 없애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관계 대명사만 배웠을 때는 얘가 일로 간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쵸?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문장이 성립하죠. 근데 얘가 어차피 한 덩어리였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선행사가 뒷문장에 in the video가 될 테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얘 대신에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 이번 모의고사에 나왔잖아. 그렇지? 어법성 판단 문제 이거 나왔대. 그쵸? in which 해야 되는데 그냥 위치만 있어갖고 틀렸더만.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뭔 얘기했냐, 여기서 안 되는 거 뭐 이딴 거 안 된다 이런 거 관계대명사 대해서 앞에 전치사 못 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here에 대해서 잘 봐둬야 돼요 이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가 와 있다면 틀렸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냐라는 거 어떻게 하냐. 기본은 선행사를 문장 속에 다시 집어넣어서 두 문장 분리야. 전치사가 필요한 상태로 들어가느냐 전치사 없이 그냥 명사 그대로 들어가면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관계 뭐 전치사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돼. 뭐 I saw video which you made 이런 경우엔 뭐 where가 아니고 which나 that 써야 되겠지. 왜 made the video 하면 되니까 made in the video도 아니고 made at the video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명합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어떤 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버추어 콰이어를 만들고 제일 먼저 네 작곡한 거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했어. 두 번째 지가 또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라고 제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지가 올려 됐습니까? 뭐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막 이러고 하는 비디오를 올려놔 됐습니까? 그럼 올렸으면 왜 이랬는지를 왜 올렸는지를 이게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로 올렸는지 다음 문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The singers가 watched the video and learned their parts on their own.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를 50명의 사람들이겠죠. 50명의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익히죠. 그들의 부분 그들이 불러야 할 부분을 뭐 각자 알아서 on their own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배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휘 뭐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지휘하는 모습은 지휘를 우리가 박자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박자를 맞추기가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피아노 음악이 있으면 음정을 맞추기가 쉽죠. 음정과 박자를 익히라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비디오를 보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지휘하는 모습 보면서 박자를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피아노 노래의 음높이를 보면서 아 뭐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절대 음감 가진 사람들은 뭐 음정 잘 맞추잖아요. 맞추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하는 피아노 음악에 어울려서 지휘하는 모습을 올렸던 이유가 연습하라 이 말이죠. 보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요까지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서 왔던 게 이제 절차 과정이었어요, 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 슬쩍 훑어봤더니 이 과정들을 했더니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시켰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나올 예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 있는 부분이어서 바로 아야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는 얘기를 막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요청을 막 보내 온라인 팬들한테 뭐 두 가지 해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녹화 좀 해주 노래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녹화하고 그리고 그 비디오를 좀 업로딩 해주세요 라는 send-out call 됐습니까?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 몇 가지 절차를 거쳤다 됐습니까? 그럼 절차를 거쳤으면 제일 먼저 이거 했고요 그 다음 뭐 했고요 그 다음 뭐 했고요 이런 거 나올 차례라 했죠. 제일 먼저 뭐 해라 이거 좀 다운로드 좀 받으세요. 됐습니까? 이거 혹시 지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됐습니까? 뭐 그냥 50명밖에 안 되네요. 됐습니까? 팬들한테 다운로드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니들이 다운로드 해. 한 번은 내가 올려서 두 번째는 됐습니까? 업로드 했습니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여기 전 문법적으로 관계부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서 비디오 보면서 니들 알아서 한번 익혀봐. 요런 뭐 총 정리하면 뭐 한 거는 두 단계밖에 안 되네요. 됐습니까? 뭐 문장은 세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곧 요청을 보냈다. 누구한테? 얘들한테 뭐 해 달라는 여기에 요청을 꾸며 주는 말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사람이 보낸 겁니까? 보내진 겁니까? 얘가 보냈잖아. 됐습니까? 수동태 선택할 자리 아니고요. 보냈다. Sent out a call. 누구에게? To his online fans에게. 어떤? To record themselves. themselves에 뭐 하고 있는? Singing 하고 있는 중인. And to upload 또는 upload their videos. 얘는 될 리가 없고요. 여기 싱잉이니까 여기도 업로딩인 것 같다. 여기도 만약에 업로딩을 넣으면 진짜 이상한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업로딩을 고르면 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라는 얘기냐면 노래 부르고 그리고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있는 모습을 녹화해서 보내라는 이상한 뜻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여기 ing 고르면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to realize his idea, to make his idea reality, to make his idea real.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went through several steps. 그래서 realize가 내가 전에 단어할 때 무슨 뜻도 있고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 여기서 실현시키다라는 뜻이죠. to realize,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make a 어떤 make his idea 뭐 명사 선택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가면 됐죠? First he asked the fans to 자 그의 작품을 뭐 하라 했습니까? 다운로드 하라 시켰죠. Then he posted a video.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그가 피아노 음악과 어울려서 뭐 하고 있어? 지휘하고 있었던 여기에 where가 와줘야 된다는 거 아니면 in which를 하든지 절대로 which나 that은 아니라는 거 뭐 요거 요 문제 뭐 내일만도 합니다. along with piano music 피아노 음악 음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conductor는 왜 했다 박자 맞추라고 피아노 뮤직이 왜 올렸다 음정 맞추라고 the singers watched the video and 그들의 파트를 지가 알아서 뭐 했다 learned 했다 그니까 이제 싱어들이 두 가지 행동 동사 1번 동사 2번 and로 연결 받고 익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Soon 185 singers from 12 countries uploaded their videos. 그니까 그래서 12개국에서 185명의 가수들이 자신들의 비디오를 업로드했다.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거친 과정은 뭐 그
작품을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피아노 컨덕트 한 거 뭐 연습하고 이런 해갖고 올렸죠. 그래서 thanks to the help of Scott Hines, our participant who offered to edit the work. The videos were put together into a single performance. 됐습니까?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죠. The help of 했으니까 누구의 도움 덕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쉼표는 예사 쉼표가 아니고 뭡니까? 동격이죠, 동격. 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뭐 고유명사 사람 이름 나왔으면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이렇게 동격에 쉼표를 써서 설명해 줘야죠. 부연 설명을 한다 하죠, 동격. 뭐뭐인 뭐의 도움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참가자죠, 참가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싱어 중에 한 명이란 말입니다. 싱어 중에 한 명이었던 참가자. 뭐 했던 제, 그러니까 오퍼는 뭐 제공하다, 제안하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 제안했다. 뭐 할 것을 그 작품 편집하는 것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오퍼드 했던 제가 그 뭐 사람들이 올린 거 185개 비디오 제가 에디트 할게요. 그렇습니까? 라는 것을 제안했던 참가자인 스콧 하인즈의 도움 덕분에 비디오는 were put together, 뭐 되어졌다? into a single performance, 하나의 작품으로 합쳐졌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설명하면 뭐 thanks to the help of 누구의 도움 덕분에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articipant, 참가자입니다. 자, 얘 동사형도 많이 만나봤어요. 참가하다가 뭐였습니까? participate 였죠. 참가하다, participate 의 사람 명사형이 participant 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관계대명사 썼고요. 그래서 참가자는 참가자인데 뭐 했던 to edit the work 하겠다고 제안했던 제가 할게요. offer to do 뭐뭐 할 것을 제안하다. 뭐 시제는 과거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offer는 to do만 좋아합니다. want 종족이에요. offer to do 입니다. want to do 하듯이 edit the video edit the videos 겠죠. edit the videos 작품을 편집하겠다고 제안했던 참가자인 스콧 하인즈의 도움 덕분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put together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쵸? 그때 put은 두 번째 put이었습니다. 과거 시제. 됐습니까? I can put them together. 뭐 이렇게 돼 있었어. Eric can put them together. 뭐, into a single performance 였네? 뭐, 아니면 뭐, beautiful, 뭐, 내가 그것들을 조립, 지금은 이제 수동태입니다. 이 put이 3단면식이 put이다 보니까 t가 별로 안 나는데, 앞에 were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녀석입니다. p 플러스 pp예요, 수동태. 그래서 합쳐졌다라는 얘기죠. videos 안만 길어봐도 돼이니까 p 플러스 pp 할 때 were가 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be put together into 하면 뭐뭐로 합쳐졌다라는 수고입니다. be put together into 뭐뭐로 하나로 합쳐지다. into a single performance. 여기 공연이란 뜻이죠. performance 단어에 대해 perform이나 performance 단어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게 이제 어떤 공연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perform이나 performance는 뭐 공연하다, 공연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그거 이외에도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be put together into 하면 뭐뭐로 하나로 합쳐지다라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하나의 퍼포먼스로 were put together 합쳐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에릭이 한 거 아니야? 에디팅은, 편집은 파티시펀트가 했어. 싱어 중에 한 명이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다 진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뭐 내가 업로드한 건 내가 다운로드 나중에 다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더만 뭐 그런 거 한 거죠. 자, 이제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진행 과정이니까. After months of hard work, this first virtual choir performance was released in March 2010.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톡 끊어지죠. 지금까지 또 한 토막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요 앞 토막은 만드는 절차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토막은 그 절차대로 돼서
진행되어 간 과정이었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과에 대한 감상이죠. 됐습니까? 뭐 결과물에 대해서 뭐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감상이라든지 느낌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시작되는 문장이 딱 보입니다. 자, after months of hard work. 뭐 힘든 작업 몇,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정확한 시간은 안 보이지만 몇 달이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작업 몇 달 후에 this first virtual choir performance was released.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상 합창 공연이 뭐 되어졌다? 공개되어졌다. 발매되어졌다. 세상에 나오게 됐다. 그래서 2010년 몇월 달에? 3월 달에 공개되게 됐다. 자,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아까 전에는 the videos가 주어니까 비디오가 합쳤겠어, 합쳐졌겠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에 뭐 공연이 release의 뜻이 발매하다거든요. 세상에 내놓다거든요. 그러면 뭐 퍼포먼스가 발매를 했겠어, 발매되어졌겠어, 세상에 공개되어졌겠어. 그래서 여기 또 was released라는 수동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발매하다 란 말이 어려우면 세상에 내놓다, 공개하다, 뭐 이런 거. 공개하다 하면 되겠네. 공개하다. 이제 퍼포먼스 공개되었으니까 수동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히 한 문장씩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 몇 문장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요 순 바로 앞에 문장이었죠. 됐습니까? 파트 익혔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했다. 그대로 했더니 이제 뭐 어떤 팩트 12개국 185명의 가수들이 참여했다는 게 나오고요. 됐습니까? 업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185명 중에 한, 그러니까 파티시펀트 중에서 참가자라 했으니까 싱어들이겠죠. 됐습니까? 그 중에 가수 중에 한 명이 참가자가 뭐 하겠다고 했는 이 사람의 도움 덕분에 하나로 합쳐졌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얼마 걸렸다? 몇 달 걸렸다. 그리고 작업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됐습니까? 힘든 작업 몇 달 후에. 그 다음에 뭐 2010년, 그러니까 처음 잠깐만 피드백을 해보면 2009년이었나? 저 앞으로 가보면 네, 뭐. 그쵸? 여기에 친구한테 들었던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도 어느 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도는 쭉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한 대략 뭐 1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해에요. 다음해 3월 다음해 초반기에 전반기에 첫 번째 퍼포먼스가 릴리즈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뭐 살펴보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들 촬영해 두시고요. 그래서 soon 185 singers from 12 countries가 뭐 했다? 업로드 한 거죠. Their videos. 그들 비디오를 업로드 해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 도움 덕분에니까 thanks to 였죠. Thanks to the help of Scott Hines, a participant who offered to edit 해주겠다죠. 편지 내가 해줄게. Edit the work. The videos were put together into a single performance. 하나의 공연으로. After months of hard work, the first virtual choir performance was released. 2010 됐습니까? 너무 난이도가 쉬운 것 같은데? 장난만 좀 칩시다. 몇 년 걸렸으면 2009년에 들은 얘기가 2010년 안 되겠죠. 먼스겠고요. 아, 뭐 이 정도는 빈칸해도 안 되겠나? 그치?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가자 싱어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라는 거 아냐 모르냐로 요것도 하겠습니다. 합친 게 아니고 합쳐졌죠. B 플러스 PP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바이바이. 자, 그리고 이제 곧 모의고사 알지? 준비 좀 해놔. 클래스 카드에 자료 있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